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파 컵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용 꽃, 밑판, 컵받침 반제, 목공풀, 이쑤시개,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누어 드린 핀셋,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실 물건은 가위입니다. 먼저 컵받침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잘 분리가 되지 않으실 때는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틈새에 밀어 넣어서 들어 올리셔서 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후 밑받침에 꽃을 얹어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꾸며주세요. 꽃은 바스러지기 쉬우므로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빼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잎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형태가 있으시다면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준 후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컵받침에 아파를 놓아서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목공풀을 매우 소량씩 발라서 종이면에 꽃을 붙여주세요. 꽃 뒷면에 소량의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골고루 발라주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꽃이 붙습니다. 핀셋을 이용하여 밑판에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꽃들도 목공포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모두 붙인 후 아크릴판 앞쪽면에 붙여진 판을 놓습니다. 그리고 난후홈 부분에 넣고 손을 이용하여 홈에 맞추어서 넣어주세요. 주어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판이 들어갑니다. 컵받침은 위쪽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맨들맨들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완성된 아파 꽃받침입니다. 아파 컵받침 만들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